주장이고요. 목적하고 비슷한데. 자, 단써 볼게요. 자, 형광펜. Despite uncertain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In some case. In others.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and 이렇게 있네요. 자, 하는 역할 볼게요. 일단 처음이니까 얘는 소재라고 보시고요. 소재. Despite 나오면 원래 대조 강조죠? 대조 강조입니다. Although랑 같은 거니까요. 그럼 처음에 일단 뭔가 강조하고 있는 거야. Some case하고 others 나오면 얘네 둘은 뭐야? 예시인데 얘네 둘이 뭐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some하고 others니까 여기 대조죠. 대조면서 얘네 둘이 다 각각 예시야. 응? 마지막에도 열거니까 예시죠.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다 예시라는 얘기네. 그지? 전부 다 예시니까 그 위쪽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누구였나요? 오케이. 수업이에요. 네, 갑니다. Despite uncertainty.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불확실성이냐면 inherent in predicting the future. 그렇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inherent 내재된 그렇지. 내재된. 미래를 예측할 때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하잖아. Now is the time. 오, 그렇습니다. 오, 잘했습니다. To look ahead. 오케이, 앞쪽을 볼 시간입니다. 자, 잠깐 볼까? Despite은 대조잖아. 맞지?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대요. 근데 뒤에 뭐, 미래를 뭐 하라는 거야? 내다보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자신 자, look ahead가 뭐야? 앞에 predict랑 같은 거죠? 이렇게 그지? predict 한 우리 예측을 해야 될 때입니다. 좀더 할게요. Whether as parents, as teachers, and policymakers, technicians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묶어서 whether는 뜻이 뭐예요? 인지 아닌지인데 이렇게 콤마 사이에 들어가는 부사절로 쓰이면 whether가 부사절로 쓰이면 이든 아니든이죠. 아, 부모로서든 선생으로서든 policymaker로서든 기술자로서든 또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든 뭐라고? 뭐라고? 예측해라. 그렇죠. 예측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and to shape. shape 보면 shape. 동사로 쓰면 형성하다죠. 형성하다. 자, 병렬 구조 체크했습니다. 자, 병렬 구조입니다. to shape가 B. A가 어딨어? 그렇죠. 여기 to 여기야. 잠깐 나보세요. 잠깐 봐봐. 야, 지금 공부해야 될 때야. 고3이니까. 지금 공부해야 될 때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공부해야 될 때야. 그럼 나의 주장이 뭐야? 이거로 공부하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미래를 예측해야 될 때입니다. 됐니? 그럼 내 주장 뭐야? 예측하라는 얘기죠? 맞니? 다음. 자, A and B가 나왔다. 그래서, 자, A and B가 두 개가 나왔으면 A가 중요한가? B가 중요한가? 뒤에 게 항상 중요한 거야.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A, B 관계 내다봐라 하나. 그다음에 뭐야? To shape 돼 있으면 강조하는 건 look이야, shape이야. 오케이, 자 간다. Shape the regulatory 이 중간에 건너뛰어 이거는 이거 빼버리고 regulatory frame. 그렇죠. 뼈대는 framework이나 틀. regulatory 뭐야? 그동안 regulate. 여기서 나오죠. regulate가 뭐 하는 거예요?
100원. Regulate. 오, 그렇지. 규제하다죠. 오케이. 그 regulatory frame 그러면은 규제의 틀이야. 규제의 틀을 뭐라고? 어? 규제의 틀을 뭐라고? 형성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 키워드가 얘잖아 지금. 자, 이거죠. To shape regulatory frame.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자, 뭐에 대한 거냐면 for emerging digital space. Emerge. 다시 뱉어고 하는데 무서워서 뭐가 이게 뭐지? Emerge 뭐? 나타나다. 나타나는 디지털 공간에 대한 규제 틀이 필요하다. 규제 틀을 만들어야 된다. 디지털 공간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디지털 공간의 규제를 해야 된다. 공식적인 단어 왔어. 어떤 식으로? 자, advance publicly interested 대중의 관심을 증진시킬 방식으로. 몇 번이야? 오케이. 규제. 법적 장치죠. 디지털 공간에 규제가 필요하다.